얼부서질까 싶어서 롤로 손질하고 다녀요. 머리 모양을 만들고 나면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헤어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이걸 안 뿌리면 바람이 불면 머리가 빨리 엉커러져 버려요. 그래서 스프레이어를 사용하는데 탈모라든지 머리에 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걱정이 돼요. 나숙주 주부의 풍성한 머리 연출 비법,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마지막 탈모 고민 사례자 윤여심 주부입니다. 매일 한 줌이 넘게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올 봄부터 좀 많이 빠졌는데요. 가을 되니까 또 많이 빠지더라고요. 감고 나도 가려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감는 편인데요. 감을 때마다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러고 보니 윤여심 주부의 식탁이 온통 검은색이네요. 블랙버드를 먹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머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위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검은 음식 종류를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요. 콩자반이나 김이나 이런 다시마 검은색 종류의 음식을 제가 많이 먹고 있어요. 특히 콩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큰 시장 가서 한 마리씩 사다 놓고 먹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또 냉장고로 향하는데요. 냉장고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 견과류가 머리 안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시나 호두, 땅콩, 흑염자깨 이런 견과류를 요구르트에다 갈아서 간식용으로 먹고 있어요. 외출을 위해 머리를 이리저리 만져보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본데요. 숱이 많이 없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참 어려워요. 모자도 좀 써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한두 번이지 번거롭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발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여심 주부의 탈모 극복을 위한 노력들, 과연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탈모 때문에 고민이시라는 사례자 세 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윤여심, 김용복, 나숙주 주부께서. 근데 김용복, 나숙주 씨께서는 두 분이 신우의 올케사이시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예. 어떠세요? 두 분이 이제 그 탈모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나누세요? 만나면 주로 보이는 게 머리잖아요, 먼저.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제품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머리를 예. 제가 룰 많은 거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말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워낙에 숱이 없으니까 머리 손질도 잘 안 되고 그러네. 네. 대신 그 신우의 올케 사이는 조금 좋아지시겠어요? 네, 돈이 아무래도 동병상님. 좋은 점이 있군요. 네. 또 옆에 계신 윤여심 씨는 어떠세요? 어떤 네, 김영복 씨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네, 올케한테 많이 배워요. 머리에 대해서 맨날 물어보고 네. 지식을 많이 얻고 있어요. 네. 네. 머리 빠지는 게 참 스트레스죠. 네. 아. 엄청 스트레스예요. 아. 네. 또 탈모에 대한 고민이 더 심해지셨다고요. 예. 네, 가을이 돼서 더 네. 머리가 그냥 많이 빠져요. 막. 아. 감으면 막 한 주먹씩. 눈에 보이니까 그거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네. 많아요. 아니 동물들도 털갈이 하잖아요. 털갈이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이 걱정이 많으신데 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그 두피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기계를 준비해왔어요. 네. 그런데 네. 이 세 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배현정 씨가 먼저 딱 앉아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를 주면 이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져갖고 들러붙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씨부터 한번. 거기 좀 진단해 주세요. 네 머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주로 이제 윗부분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정수리. 근데 네. 여길 보시면은 지금 네. 화면이 네. 화면이 이제 이렇게 네. 듬성듬성. 예, 여기 머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가 맞네요. 머리 많습니다. 지금 네. 한 군형에 뭐 두 개씩 뭐 세 개씩 이렇게 아주 튼튼하시고 좋습니다. 여기 그래요? 네, 여기도 좋으시고요. 근데 왜 모발이 약해지죠? 아유, 이제 조금 가늘어질까 그런데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뒤 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네. 네, 뒷부분을.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뒷부분이 네. 지금 이제 화면이 네 여기는 더 좋죠. 오, 예. 그래요. 예, 여기가 좀 더 좋습니다. 깨끗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네. 머리가 아주 결이 많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자가 진단 두 가지 해당됐다고 걱정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네. 아까 뭐 조금 가늘고 힘이 없다고 네.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 정도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탈모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아주 예, 예. 천천히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 걱정 없으시겠어요? 네. 안심하시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숙주 씨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배현정 씨 경우에는 이제 별 걱정이 없었는데 네. 세 분 중에 좀 가장